페이스잇 글로벌 서밋 내일이면 서든데스 일정이 치러집니다. 서든데스로 가기 직전 마지막 라운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에란겔에서 치러지는 마지막 라운드만 남겨져 있고요. 리퀴드 VSG 인코그니토. 네, 인코그니토. 아니야, 네, 제 네. 새벽이 되다 보니까 네. 네, 혀가 지금 제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네. 네, 템포스톰도 좋은 성적을 지금 거두고 있는데 일단 주목해야 되는 것은 VSG와 엔토스포스 한국 팀이 그랜드 파이널에 갈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섯 개 라운드 모두 랭킹 포인트를 가져간 팀은 오진 엔투스포스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경기 감각을 많이 끌어올렸다는 증거고, 자, 오진 엔투스포스 쉽게 설명해드리면, 계산을 해드리면 19점 먹으면 그랜드 파이널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 플렉스 페이탈은 현재까지 전체 3위가 됐고 이 점수는 팀 리퀴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할 텐데 네. 1위부터 지금 뭐 한 6위까지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큰 순위 변동 없이 지켜봐야 되겠지만 엔투스포스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이 마지막 라운드 중요한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엔투스포스랑 아머리게이밍이랑 77점 그리고 59점 해서 18점 동점인데 킬포인트가 모자라서 그래서 19점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엔투스포스 19점 가져가면 8위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OP게이밍 레인저스는 직전 경기에서 디지고팔 선수의 활약 때문에 이제 점수를 좀 가져오긴 했는데 자, 물리적으로 본선 진출을 조기 진출하기에는 확정짓기 좀 무리가 있어요. 패자부활전으로 사실상 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네. 마지막 라운드 남아있고 이 패자부활전의 경기 기록이 오늘 조별리그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점수를 최대한 끌어모으는 게 중요해진 이번 에란겔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인트 많이 얻어야죠. 조금 전에 이제 5라운드에서 보여줬었던 디지구팔 선수의 집중력, 팀원 전체가 좀 같이 좀 본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포인트를 많이 얻어가는 것에 집중해서 오늘 6라운드 잘 치렀으면 좋겠고요. 엔투스포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9킬 치킨이나 네. 네, 아니면 두 자릿수 이상 치킨 하면서 좋은 모습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한 13킬 2등. 그렇죠. 13킬 2등 혹은 근데 깔끔하게 치킨 네. 먹고 네. 한 9킬 정도 9킬 치킨. 네. 아, 그럼요.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오젠 엔투스 오늘 분위기 좋거든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저는 클라우드9이 결국에는 5라운드까지 네. 포칭기에 갔단 말이죠. 이게 그 팀 리퀴드 짐지 선수의 심리전에 말린 것 같아요. 팀 리퀴드는 어차피 미라마에서 점수 많이 얻었고 네. 우리는 편한 상태에서 클라우드9의 그 너프 선수가 괜히 자존심 싸움에 한번 걸려가지고 지금 약간 안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과연 패자부활전을 헤쳐나올 기량이 있을지 클라우드9의 행보도 중요해졌습니다. 아, 네. 지금 뭐 저희가 이런 예측한 거 보고서는 뭐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왜냐면 그 정도 하면은 네. 조금 확정이에요. 네, 그렇죠. 네, 뭐 네. 가능성을 열어두고 얘기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다른 팀들은 그보다 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77점 이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일단 그 클라우드9이 네. 오진 엔투스포스 바로 밑에인데요. 팀 리퀴드와의 자존심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배제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마 그 사이클을 또 뚫고 오기 위해선 팀 리퀴드를 일순간에 다 정리하고 킬포인트 막 20킬 가까이 먹으면서 1등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9위 10위 이런 팀들은 오늘 경기가 이미 다 끝난 팀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12라운드에 경기가 다 마무리된 팀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 네, 마지막까지 좀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져가야 되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일 서든데스 그러니까 상위 8개 팀에 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회가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네, 내일 서든데스 네. 해서 상위 8개 팀이 올라가면 또 되는 거예요. 혹시나 오지엔 엔투스포스가 오늘 13킬 하고 2등을 하든지 혹은 19점을 못 얻었을 경우에도 오늘 한 18점, 17점 얻었더라도 패자부활전 가면 그 점수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최상위권이 되는 거예요. 아주 유리해진 맞습니다.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럼요. 그래서 오늘 이 6라운드까지 치러지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랜드 파이널을 가지 못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포인트를 많이 얻어놓는 것이 내일 서든데스에 도움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점수 그대로 갖고 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 라운드만 남겨두겠습니다. 서든데스로 가느냐 그랜드 파이널 직행을 하느냐 그 중요한 시점에 경기를 치료합니다. 아니 현장에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나오네요. 오. Boy with Love.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현장에 관중이 없는 이유는 내일부터 이제 관중들이 입장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죠. 네, 조별 예선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북이 선양하고 있는 팀들이 많거든요. 네, 네, 네. VSG와 아프리카 프리스페이트가 굉장히 잘해줬고, 네. 그리고 이제 엔투스포스가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꼭 치킨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오늘 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뭐 내용 중에 네. VSG는 해냈어요. 네. VSG는 해냈고요. 네. 그리고 엔투스포스가 이제 마지막 라운드에서 기대만큼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하는 만큼 치킨 한번 뜯는 모습. 맞습니다. 킬 많이 하면서 치킨 뜯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자, 6라운드. 조별 예선 이 3일차인데 진짜 마지막 라운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수들이 조금 더 집중하면서 다른 팀들에 대한 그 힘싸움, 그 구도가 펼쳐졌을 때 한번 이겼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기싸움이거든요. 지금 아모리 게이밍은 기도하면서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포인트를 많이 얻어놓고 좀 기다리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마음이 와, 좀 이 비행기 심란해질 수밖에 없죠. 자, 6라운드 시작했습니다. 슈팅 레인지를 지나서 페리피어 쪽으로 향하고 있는 동선입니다. 네. 자, OP 게이밍 레인저스는 현재 48점, 전체 18이라서 패자 부활전이 거의 높은 확률로 결정되어 있지만 패자 부활전에서의 경기력까지 생각하고 또 점수에 대한 그 포지션을 생각해보면 이번 라운드만큼 또 중요한 라운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팀 리퀴드와 C9은 포칭키로 가겠죠? 갑니다, 클라우드 9. 자, 일단 포칭키 멸망전을 준비하고 있는 팀 리퀴드와 클라우드 9이고요. OP 게이밍 레인저스는 다시 한번 밀리터리 베이스 쪽으로 갑니다. 강북 쪽에 지나고 있는 네. VSG 선수들이고요. 자, 일단 VSG 또 비행기 루트 좋고요. 어차피 네. 이제 그랜드 파이널을 갔지만 최선을 다해서 다른 팀들을 힘으로 한번 짓누르는 모습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아, 진짜. 와, 근데 자, 크리스탈 로스트도 사실 점수대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쪽에서는 이렇게 초반 교전이 일어나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긴 한데. 맞물렸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기장이 형성이 됐는데 이번에도 포칭키 중앙에서 자기장이 형성됐습니다. 네. 엔투스 포스는 이런 위치였을 때 판자, 오판자 집 근처에서 매복하면서 본인들 킬포인트 올릴 수 있는 그런 코스 형성하거든요. 자, 크리스탈로서 계속 싸우죠. 자, 지나갔습니다. 못 보고 지나갔죠? 발소리 내면서 우지 들고 있는 크리스탈로서. 아, 탐구가 잡힙니다. 오, 크리스탈 로스터도 갈 길 바쁘거든요. 네네. 그 매번 말씀드리지만 포인트를 가지고 가요. 이 선수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면은 획득할 수 있는 킬 포인트가 적어져요. 네. 이거 네. 네. 아,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아, 이게 중요하죠. 아, 이게 어쩌고 말씀만 드린 게 아니라 항상 파이널. 그러니까 다른 그 파이널 결승전에서도 이런 구도가 많이 나오면 역전할 수 있는 그 조건 자체가 사라지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크리스탈 러스터도 좀 갈 길이 바쁜데 네. 네, 여기서 비비에게 좀 당하면서 좀 초반이 굉장히 좋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했었던 구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북쪽에 이 지역에 좀 두 팀이 떨어져서 파밍을 하는 경우는 사실 흔치 않은데 차량 뒤쪽에서 살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3분 10초를 향해 가고 있는데 굉장히 이른 시간에 전투가 일어나고 있고요. 네. 다시 한번 살리면서 그 다음을 봐야겠죠. 지금 뭐 수류탄까지 구할 시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토미건을 들고 있는 모습도 보고 있죠. 그렇죠. 자, M16 들고 있는 리아블리. 네, 이런 상황에서 엔투스포스는 자기장 중앙에서 파밍 이어나가고 있고 VSG는 강북에서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자, 비비가 여기서 야, 부스스! 부스스! 도망가는 거 잡았어요! 부스스로! 이야! 리아블리 부스스로 차량 타고 도망가는 거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에 탈락한 팀이 아직까지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자, 순식간에 한 팀이 사라졌습니다. 자, 일단 엔투스포스에게 필요한 건 9킬 치킨입니다. 네. 그쵸, 충분히 이 엔투스포스의 2점 그 소리 안 내고 천천히 기습하면서 하이딩과 이동 반복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긴 하거든요. 네. 다만 이제 좀 오른쪽으로 잡히게 되면 엔투스포스가 굉장히 좀 고생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야, 이 다시 보시죠. 왼쪽 하단에 VSS로 와, 리아블리 지금 부스스 리드샷.
기가 막혔습니다. 초반에 없는 살림에 참 네 불쑥스로 이렇게 네.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것도 팀의 전체적인 사기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고 NIP의 강남 파밍 그리고 컨테이너 쪽에는 미라큐 선수가 있습니다. 네. 자 VSG 선수들은 이제 본선 직행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마음 편히 경기를 치르면 됩니다. 그렇죠. 슈트킬이 먼저 출발을 하면서 VSG와의 동선이 겹칠 수 있지만 스타트가 좀 빠르고요. 삼집을 네. 잡고 혹시 한번 보려는 생각인가요? 네. 자 안쪽에 산정상을 한번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슈트킬이 저쪽에서 산정상을 쳐다보고 비어있다. 저쪽에 대한 그 정보를 획득하고 이동할 수 있는 그 근간이 되는 위치를 확보했죠. 자 그리고 집 안쪽으로 자리 잡고 있는 에어롤프 세븐팀입니다. 아직 기절로그나 킬로그가 뜨진 않지만 역시나 포칭키는 굉장히 좀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포칭키를 기준으로 많은 팀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엔투스포스도 이동을 시작했고요. 자 빠르게 이동하고 있어요. 네. AHQ도 좀 서해안에서 쭉 치고 들어오면서 3진 쪽에 리드샷이거든요. 아 VSG를 노려보는데요. 슈트킬 아담입니다. 자 여기 3진이 공략하기가 좋아요. 오! 자, 아담 빠져나가죠. 아담 빠져나가죠. 이게 VSG가 아, 네, 차가 넘어졌어요. 네. 환희다. 네. 괜찮아요. 자 그리고 자, 한번 치고 와 아담 아담 잡아냈다. 리드샷을 당해보니까 네. 사람이 말이 없는 것 같은 거죠. 지금 네. 바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야 숫자 체크 본능적으로 하고 잡아먹는 이 오더 너무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오르네요. 네, 네. 헐크 네. 선수가 그리고 VSG 그리고 한국팀 전체로 해서 폼이 최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아, 오피게이밍 레인저스 테메리아 차 사고 났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뭐 들어오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검문소를 하거나 그리고 올라왔을 때 기다리고 있는 팀들이 없기 때문에 자 일단 살리고 천천히 올라와야죠. 그렇습니다. 황대건 선수 아까 전에 엄청난 폭발적인 경기를 보여줬어요. 네. 오피게이밍 레인저스 그 경기력에 반등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행동을 보여줬죠. 맞습니다. 슈트킬도 그랜드 파이널이 거의 이제 확정이 된 상황에서 뭐 이렇게 시도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죠. 한 명의 선수를 잃었지만 뒷심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죠. 네. 자 이제 점점 좁혀져 오고 있습니다. 잔파가 성당 쪽에 사격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서클이 어디로 잡힐 때 다른 선수들의 그 위치를 확보하고 동선 구상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자 어찌되었건 이 루인스 중심에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우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열려 있어요. 자 슈트킬이 루인스에 있다는 거 템포스톰이 있다는 거 NIP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NIP도 침착하네요. 네, 정보를 가지고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면 섣불리 사격을 하지 않고요. 오, 오히려 지금 템포스톰이 먼저 시작했죠. 자, 멜루케 선수. 자, 팀 리퀴드 짐지가 기절을 하네요. 아, 짐지는 또 휴대폰 꺼내나요? 네. 와! 야, 클라우드9도 서든데스로 가기 전에 어찌됐든 포인트를 많이 얻어놔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킬 할 수 있을 때 많이 해놔야죠. 그 상대가 스팀 리퀴드면 더 좋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킬로그를 엔투스포스가 캐치할 만한 위치거든요. 네. 자, 그리고 VSG에게 사격해보고 있는 슈트킬입니다. 네, 네. 다리로 지나가는 거죠. 네, 차고지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 슈트킬 아담 선수를 정말 황당하게 입고였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1팀에 플레이하고 있는 이비자에게 와, 와, 우와 떨어져서 오, 이거 오, 네. 자, 이 버릇을 좀 캐치한다고 하죠 선수들. 네. 아 보통 이 선수는 어디 가서 이런 행동을 하더라 이런 버릇들을 좀 캐치했던 네 수류탄이었던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계속 지붕에 올라가서 사격을 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체크를 하고 노려봤죠. 네 비비도 지금 카메시키에서 좀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 자기장을 좀 맞으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코그니토 선수들입니다. OP게이밍 레인저스는 밀베 다리를 넘어와서 12집 그리고 해안선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네. 아래쪽에서요. 자 다시 한번 중앙이네요. 이해했습니다. 자 네. 네. 자 포스가 중요하죠. 일단은 그랜드 파이널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자 인디고를 향해서 견제해보려고 가고 있는데요. 어차피 M16이에요. 와 M16. 버기를 노려봤지만 맞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서 돔지잡을 쪽으로 좀 교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자 이거 살아서 가야 돼요. 그렇죠. 자 차에 불납니다.
차 바퀴 터지지 않았나요? 자, 아 터졌어요. 아, 그래도 갈 수 있어요. 네. 네. 느리지만 방향만 네. 맞는다면. 그렇죠. 네. 걸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죠. 아, 그럼요. 그리고 VSG도 지금 들어왔죠. 네. 엔터스포스와 VSG가 이제 자리를 잡았고 OP게이밍 레인저스가 들어갈 곳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코그니토 와이키카 모카우 H 절반입니다. 아, OMG.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 내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 경기력을 네.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네, 쭉 썰매 타듯이 내려가죠. 네. OMG는 사실 많이 부진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기대감이 거의 안 들어가요. 자, K마인드 기절입니다. 그리고 방 안에 있는 거 알고 있을 텐데. 아, 빼고. 야, 그리고 케일이 로논을 잡아냈습니다. 자, 좋아요. 인코그니토. 2위자 화킬. 자. 야크 그리고 와이키카 모카까지 잡아냅니다. 좋아요. 네. 자, 여기서 양각을 벌리면서 포위하면서 아주 잘 먹었죠.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되면 네. 3킬까지 되면 2킬입니다 벌써. 어, 그렇죠. 자, 이거 3킬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어요. 엔투스포스의 그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젬티 일란성 쌍둥이만 남아있습니다. 와, 인코그니토. 자, OMG와의 멸망전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아, 아 성장, 여기서 성장 엔투스포스가 성장 기절시켰죠. 이거 네. 3킬까지 나면 참 좋을 텐데. 숟가락 올려야죠. 네. 킬을 못 내는 위치예요 대신에. 네, 네, 저기. 오오오오오 두 대 맞췄어요. 아슬아슬하게 한 번. 아, 연막탄 사이를 유추해서. 네. 아, 근데 글쎄요. 일단 살리고 볼 것 같아요. 네. 여기가 푹 파여진 곳이라서. 차 뒤로 가면은 안 맞거든요. 아, 근데 기동력 상실 시키게끔 해줍니다. 중앙에 다리를 묶는 것도 굉장히 좋죠. 엔터스포스가 또 좋아하는 창고 지역에서 지금 계속 사격을 해주고 있고요. 자, 샘티가. 프로피와 너프 확인했어요. 아, 진짜 싫을 것 같아요. 클라우드 나인 입장에서는 팀 리퀴드 진짜 싫을 것 같아요. 네. 자, 이거 그냥 오늘 경기 결과는 상관없으니까. 아, 근데 멘털. 멘털이 잡히네요. 아! 리퀴드 달라. 야! 클라우드 나인. 자, 클라우드 나인과 오진 엔투스포스가 지금 두 점 차였거든요. 이번 게임 하기 전에. 그렇죠. 그런데 클라우드9의 이제 문제는 아주 알싸라기 포지션들, 땅들은 다 먹혔다는 거예요. 그렇죠. 외곽에서 뚫고 가기가 진짜 어려운 자기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서클인 상황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죠. 네. 파밍을 좀 더 오래 하고 그 뒤에 안전구역이 바뀌는 걸 보고 이동하는 게 클라우드9에게는 좀 좋겠고요. 엔투스포스가 좀 중간중간에 키를 좀 많이 올렸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자기장 보시죠. 네, 오늘 종합 우승도 VSG가 만약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열리게 된 것 같은데요. 네. 오. 자, 인코그니토 인사이트 혼자 지금 살아남아 있죠. 자, 이런 상황일 때 가장 중요한 건 로족의 중심지로 잡힐 수 있는 확률이 지금 굉장히 커졌어요. 맞습니다. 네. 로족 서쪽에 있는 차고집도 지금 비어 있어서 VSG가 좀 맵을 크게 쓰다가 한 점에 모일 필요가 있겠죠. 자, 미라큐가 AHQ의 CC를 노려봤습니다. 네, 그리고 물 세팅도 생각을 해봄직한 그런 위치로 가야 됩니다. 네. 자, 엔투스포스가 그래서 슬금슬금 내가 쪽에서 기어 들어간 위치를 한번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와, 템포스톰 VSG 퀘스트. 와, 야보이드래. 좋아요. 좋아요. 자, 헐크 좋습니다. 좋습니다. NIP의 MBS인데 와 K3 기절 그리고 항상. 위너까지 노려보나요? 먼저 끊겼다는 MBS가 이제는 바로 할 수 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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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킬 라운드당 2.6킬 전체 1위 객시입니다. 객시. 데미지 2등이에요. 네, 오. 330. 네, 생존 시간 전체 10등이고요. 맞습니다. 만능이죠, 만능. 자, 일단 엔투스포스도 안전하게 인서클 하기 위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게이밍 레인저스 역시 차량으로 테메리아와 DG98이 이동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뭐 아래쪽으로 잡힐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습니다. 아, 여기서 한번 다시 리드샷 MBS. 오, 아까 전과는 사뭇 다른. 네. 오, 그리고 지금 차량에 2대1이거든요 네. 아, 아파요. 아, 따갑습니다. 연막탄 뿌리고요 일단. 네, 연막탄 뿌리고
살짝 이거 연마탄 뿌려진 거 하면 바로 수류탄 던졌죠. 아, MBS까지. 아, MBS 여러분들, 네, MBS. MBS 기억해야겠네요. 네, 근데 NIP MBS 선수를 미끼로 쓰고 이게 전략이었군요. 그게 다 잡아먹어버리겠다. 넥시가 네. 결국 SR을 기절시켰습니다. 먹음직스러운 MBS 선수를 미끼로 던져주고 네. 그리고 우리는 이 키를 더 취한다. 취하겠다. 이거 감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죠. 굉장히 뛰어난 전략이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MBS는 어차피 큰 교전이 일어나면 먼저 죽으니까 네. 그래 여기서 한번 해보고 싶은 거 해봐라. 아, 이 작전이 원래 이런 작전인 줄 MBS 선수도 알고 있겠죠? 저는 개인 방송을 한번 보고 싶어요. 팀장 네. 방송은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 한번 듣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자, 자기장 다가오죠? 네. 슈트킬 역시 견제 받습니다. 잔파. 슈트킬과 지금 템포스톰도 교전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더 자기장 밖으로 가두는 플레이를 해봄직하죠. 자, C9 차량의 위쪽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VSG 역회전하면서 로족 다리 쪽 위쪽으로 회전할 네. 수 있죠. 자, 인코그니토 전멸입니다. 아, 이거 엔투스포스가 우승하기가 너무 까다로운 조건이지. 자, 지금 창고 안쪽으로 수류탄 계속 던져주죠. 자, 여기서 탈출해야 되거든요. 자, C9과 엔투스포스의 멸망전입니다. 자, 뒤쪽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충분히 예 창고 뒤쪽으로 나가서 이렇게 역회전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동선이 한정돼요, 그럼. 맞습니다. 그게 좀 거슬려요, 엔투스포스 입장에서. 네. 자, VSG는 빠르게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지금 왼쪽 다리로 들어가는 건 굉장히 무리고요. 오른쪽 다리를 좀 경유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가야 됩니다. 네. 동선이 그렇죠. 강제가 돼요. 자, 헐크가 테메리아를 기절시킵니다. 아하, 이거 자, 라이딩 샷이었어요. 아, 빠뽀! 빠뽀가 헐크를 또! 야, 난리 났네요. 아, 서로 물리고 물리는. 자, 여기서 와! 스타로드! 야, 차량을 무기처럼 썼어요. 이러면은 개척을 했죠. 땅을 개척을 했어요. 맞습니다. 아니, 에어로울프 세븐은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지금 네. 문 밖으로 뛰쳐나온 건가요? 와, 지금 테메리아 화킬이 났고요. 다시 보시죠. 스타로드 혼자서 차량으로 밀고 갑니다. 아니, 이거는 지금 빠방! 차량 소리를 와하. 듣고 나온 방향이 아니었어요. 네. 자. 스타로드 오늘 그렇게 막 교전 피지컬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충분히 이런 과감한 시도로 일단 VSG가 합류할 수 있는 땅을 확보를 했어요. 아, 좀 뭐 말을 타고 전진하는 조은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죠. 아, 좋았습니다. 일단은 자, 그리고 대체! 자, 야크는 여기서 확실히 됐네요. 자, VSG 기절했는데 그걸 또 살리고 또 진입하고 있습니다. 자, 이리모까지 기절. 이게 엔투스포스 동선이 강제된 게 너무 아쉬워요. 그렇습니다. 다리를 건너야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윈스트라이크가 잘 노려준 것도 있지만 엔투스포스의 선택은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자, 헐크 우승이 필요한데요, 엔투스포스는. 네. 자, 그리고 헐크 계속 맞힙니다. 자, 그리고 버디커티의 화킬이 났고 언시빌, 아, 차량 사고 슈트킬 전멸입니다. 엔투스포스 많이 어렵네요. 네. 자, 그리고 VSG 현재 8킬. 와, 진짜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VSG는 참 무서운 팀인 것 같아요. 네. 네, 좀 아, 이 팀은 16점 계속하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후반 집중력이 맞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네, 역시 빅게임 플레이어들답습니다. 어제 6개라운드 중에 16위를 세 번인가 하지 않았나요? 네, 지금 시청자분들 반응 중에서는 VSG 혀를 뚫렸다고. 네, 맞습니다. 그 네. 약간 그 각성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어떤 스타로드 선수가 또 어제 SNS를 통해서 그 본인 팀들에게 응원해줬던 분들 메시지 보내더라고요. 못해서 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오늘 확실히 VSG가 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C9은 로족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시가전 BB와의 교전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아, KL 기절했습니다. 아, 엔투스포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는데요. 네. 네. 1등에다가 킬포인트가 9포인트가 필요한데 아하, 아무래도 좀 남아있는 성장 선수가 1포인트라도 더 얻는 방법을 좀 찾으면 좋겠고요. 내일을 기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네. 최대한 랭킹 포인트 챙겨가면서 이제 갖고 갈 점수 많이 챙겨가겠죠. 오늘 VSG가 마지막 라운드까지 한번 보여준다면 자, 그랜드 파이널에서 우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네, 댕체. 아, 환이 다 잡혔네요. 미라크에게 당했습니다. 네, NIP 선수들이 2층 집 앞쪽에 나와서 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댕채 선수 근처에 AW7 선수가 혼자 살아남아 있습니다. 네, 옆건물에 있는 인원들을 잡기 위해서 간 건데 이거 난간 밟고 쏜 것 같아요. 네, 아 댕채까지 잡힙니다. 네, 난간밖에 없어요. 저 위치에서 사격 각도를 보려면. 네. 둘이 남으면 강한 팀. VS. 그렇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다 죽은 게 아니라서 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명이 남으면 또 바로 강해지죠. 들어갔어요. 1층에 있나요? 1층 쪽에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윈스트라이크 역시 자기장 우측에서 합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선수 혼자밖에 남지 않았는데 헤엄을 치고 가고 있고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인투스포스. 네. 성장이 지금 혼자서 다 잡아내고 1등을 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최대한 좀 킬 포인트를 뺏어갈 수 있는 네, 구도를 만들었으면 야, 좋겠는데요. 리얼이 살런트에 당했네요. OMG. 라이언 또 기절. 네. 자, 루키에게 당했습니다. 라이언. 야, 윈스트라이크가 이 지역에서 재미를 많이 보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성장은 여기서 또 숨소리 내선 안 되겠죠. 네. 야, 여기서 와 1.4 하면서 계속 네. 7포인트 올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뒤지구 팔이 롬스를 잡아냈습니다. 네. 네. 자, 오피게이밍 레인저스도 좀 더 힘 냈으면 좋겠고요. 자, C9 너프까지 잡힙니다. 자, 윈스트라이크는 지금 오른쪽 다리에서 손을 보세요. 네.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4배율 연사 이게 기가 막힙니다. 지금 한번 당했잖아요. 엔터스포스는 네. 당했기 때문에 윈스트라이크의 위험을 알아요. 사토 가만히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사토를 모르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킬로그 정리가 되면 성장 선수에 대한 경계를 또 풀어버릴 수도 있고요. 윈스트라이크가 그리고 성장 왼쪽에 K마인드까지 있습니다. 눈치 보는 두 선수가 서로 자 성장 아, 이거 성장 가죠? 여기 위쪽에 소리 계속 가네. 나니까 네 뭐가 있나? 뭐가 있나? 자 그런데 그리고 지금 건너편은 배제를 했는데 네. 옆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K마인드가 혹시라도 이쪽을 보고 성장을 노린다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은 해야 돼요. 아, 성장 이거 음료수도 없는 것 같은데 네. 드링크 진통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1레벨 헬멧이라서 머리 한 대 툭툭 맞으면 바로 갑니다. 네. 그렇죠. 자 브라질리언 잡혔죠 누키. 아 이거 왼쪽으로 가려주고 네. 킬 포인트 얻을 수 있는 부분으로 한번 갑니까? 성장? 자, 지금 구. 아 이게 K마인드. 네 이게 1레벨 헬멧이라서 툭툭 맞으면 바로 가는 네. 건데 아 이러면 엔투스포스는 패자부활전으로 네. 가게 되네요. 아쉽네요. 아쉽지만 그래도. 그래도 보여줬습니다. 네 일단 점수를 오늘 엔투스포스나 뭐 오피게이밍 레인저스나 어느 정도 얻었어요. 네. 충분히 뭐. 상위권에서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거의 매 라운드마다 포인트를 얻었어요. 맞습니다. 네, 좋은 상황이라고 보여주고요. 내일 있을 패자부활전에서 꼭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두 팀은 본선 진출 직행이고 네. 그렇죠. 두 팀은 이제 패자부활전 가야 되고 맞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는 오피게이밍 레인저스를 중점적으로 봐야겠죠. 네. 올라갈 순 없지만 일단 포인트를 얼마나 얻고 이번 라운드를 끝낼 수 있을지를 봐야 돼요. 아 사토. 자 이거 킬 포인트 얻고 싶어가지고 지금 안달복달 하고 있죠. 사토 우선수. 네. 아 이런 스텝이 안달복달 스텝이군요. 그럼요. 네, 네. 지금 어떻게든 1포인트 2포인트 더 얻는 게 와 지주팔이 또 K마인드를 잡아내고 와서 VSG. 오늘 헐크 진짜 날아다니는데요. 지주팔. 네. 자 황대원 선수 또 슈퍼플레이 보여주고 있네요. 혼자서. 자 AW1 현재 킬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윈스트라이크도 이번 라운드 진짜 굉장히 폼이 좋아요. 맞습니다. 자 NIP 객시죠. 자 여기 3단 등선 있는데요. 네. 윈스트라이크가 가장 포지션이 좋긴 하지만 황대권 선수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 디지구팔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 자 누키 기절입니다. 오. 이키가 기절시켰죠. 자 VSG 스타로드 자, 들어왔어요. 자 술탄만 조심하면 돼요. 네. 술탄만 조심하면 돼요. 자 헐크가 뒤에서 백업을 해주고 스타로드가 네. 진입을 하고 차근차근 들어가는데요. 네. 여기서 수류탄 던지고 아, 이게 돈이 이거 나뭇가지 맞은 것 같은데요. 아, 네. 네, 고각 수류탄 점프 수류탄 정도로 던지려다가 아, 스타로드 확킬 났어요. 네. 자, 그래도 지금 킬을 굉장히 많이 기록했기 때문에 헤드 맞아가지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객시의 수류탄 아, 이거 위험한데요. 네. 아 너무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객시 수류탄 이전 경기부터 OMG를 다 묻어뜨린 그 수류탄부터 네, 객시 그렇죠. 선수의 이 수류탄 스킬은 진짜 인정할 만합니다. 네. 현재 상위권에서 그랜드 파이널을 직행한 팀들은요
각폭 예술이에요. 아, 뒤지고 팔까지 잡히면서 OP 게이밍 레인저스 이렇게 탈락합니다. 강하네요. 이건 한국 팀들의 부진이 단순히 팀의 부진이 아니라 저는 이번에 페이스북 글로벌 서밋에 참여한 팀들의 실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그렇죠. 너무 날카로워요. 특히 그 중에서도 운영과 교전 능력의 완벽한 조화라고 할 수 있는 NIP. 네. 닌자스인 파자마. 그렇죠. 아,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하나로 등극할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VSG 12킬 했습니다. 지금도 MBS 선수를 1킬 했지만 그닥 그렇게 이 팀이 흔들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네. 항상 이 셋이 많이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저 MBS를 던져가면서 약간 킬포인트를 더 얻으려는 그런 굉장히 신기한 전략도 보여주면서 네. 네. 자, 지금 바드 선수가 체력 회복을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네. 끊임없이 움직이고 했네요. 네. 자, 이 서쪽에서 이 인서클을 하고 나서 그 다음을 볼 수 있어요. 이게 NIP 선수들이 저 능선까지만 딱 진출을 하고 또 꽉 잡잖아요. 네. 그 이후에는 다 평지라서 못 움직여요. 다른 어떤 팀들도 저 능선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라투 선수가 중요한 게 이쪽에서 아래쪽에서 백시. 진짜 백시. 진짜 잘 써요. 위스트라이크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NIP와 에어롤프 원에게 그냥 당하는 입장이에요. 자, 그래도 위스트라이크 파토 팀이가 해주려고 해보지만 어렵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라큐. 네. 객시 누웠어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살릴 수 있는 위치 아닌가요? 자, 틱주 역시 기절당했습니다. 수류탄 던지죠. 팀이. 팀이는 진짜 에이스네요. 네. 그렇죠. 네. 조금 전에 근데 5탄이 11발밖에 없었던 걸로 봤었는데. 네. 자, 세 팀에 8명 남았고 객시 살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미라큐 접근합니다. 자, 어쨌든 에어로울프도 남아 있긴 하지만 와! 진짜 NIP. 와! 바드! 바드 객시! 미라큐! 미라큐! 이 세 명 진짜입니다. MBS를 잊지 말아 주세요. 네. NDSC는 아, 그리고 팀이 팀이도 네. 윈스트라이크에는 팀이 아, 윈스트라이크 3위로 탈락. 자, 두 팀 남았고 기절한 거 체크를 했다면 NIP가 진짜 주도권 네. 잡고 내주진 않겠죠. 강하게 푸시하기에는 거리가 좀 있는데 그래서 에어롤프가 지금 살리고 4대 3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네, 위쪽으로 돌아서면은 이제 볼 수 있는 곳이 한정되면서 에어로울프 맞으면서 들어가야 돼요. 네. 아래쪽에서 회전하면서 한번 쳐줄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와.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도네요. 자, 엔하이 먼저 두고 소리쳐. 와! 미라큐! 미라큐! 바뀌자마자 이 판단한 속도 무엇입니까? 와, 이거 마무리. 엔하이피. 진짜 순식간에 4대2가 됐습니다. 4대3에서 싸웠는데 3대2가 됐네요. 이거 네. 시나리오를 미리 계산한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잡히면은 이렇게 한다. 미리 준비해. 와, 의사결정하는 속도가 말이 안 됩니다. 백업하는 속도보다 더 빨랐어요. 이거는 뒤에서 지원사격으로 해결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3대2 구도인데 오늘 에어롤프원 치킨 가져갔었잖아요. 반박자 빠른 판단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팀 상대로 NIP가 지금 수적 열세를 이겨내고 있어요. 지금 이상적인 최고의 배틀그라운드 e스포츠 최고의 운영과 교전이 종합된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NIP 정말 완성형이라는 얘기를 들어도 될 정도로 지금 속도면 속도 뭐 샷 이런 정교함도 다 가지고 있고요. 자, 미라큐 특히 또 글로벌 이벤트만 오면은 이 NIP가 엄청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PGI 2018도 사실 3인칭 3등이었고요. 1인칭 네. 3등이었어요. 자, 그리고 객시가 그리고 지금 접근하죠. 3명에서 게임하잖아요. 네. 그렇죠. 자, 차량 소리를 내면서 놓치는 게 없어요. 놓치는 게 없어요. 한 명이 갖고 벌린 거 이용해서 아, 네. 그러면 혼자밖에 남지 않았구나. 3명이서 바로 밀어버리는 이 과감한 선택. 와! 잡아냈어요. 닌자스 파자마. 진짜 강합니다. 강합니다. NIP는요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랜드 파이널에 가는 거 애초에 거의 확정이었고요. 오늘도 강력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VSG 아프리카 프리스페이탈 또 OP게이밍 레인저스 엔터스포스가 그랜드 파이널에 간다면 NIP는 역시나 우승 경쟁을 할 수 있는 팀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분명히 초반부터 NDS를 잃고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NBS 선수가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선수가 약점이다 라고 했지만 그 약점을 모두 다 메워버릴 수 있을 만큼 이 트리오, 바드, 객시, 미라큐 위력이 엄청난데요. 맞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대한민국 팀으로서는 아프리카 프리스페이터리 아마 전체 3등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VSG가 또 그랜드 파이널에 합류했다는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고요. 네, VSG 불안했었는데 오늘 우린 VSG가 맞아. 빅게임에 강하다 다시 한번 증명하면서 그랜드 파이널에 갔고, 이제 오젠 엔투스포스와 OP게이밍 레인저스가 내일 서든데스에서 좋은 성적으로 그랜드 파이널에 합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상대가 강하다는 것을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네, 결국 이게 뭐 그냥 뭐 대전 격투처럼 다 상대가 정해져서 싸우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략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NIPA의 조직된 힘, 그리고 신기한 전략들, 그리고 또 단단한 랜드마크에서 나오는 이 운영들이 다른 팀들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물론 OP게이밍 레인저스와 OGN 엔투스포스가 네, 떨어지긴 했어요.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거기서 경쟁할 때 상위권에서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오늘 점수를 좀 가져갔습니다. 맞습니다. 끝난 게 아니죠. 서든데스가 있고요. 패자부활전에서 다시 올라올 수 있으니까 끝까지 우리가 그랜드 파이널에서 보고 싶은 팀이잖아요. 맞습니다. 한국 팀, 내 팀이 모두 다 그랜드 파이널에서 선전할 수 있도록 힘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포인트를 가지고 간다는 것도 메리트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충분히 그 더 포인트를 50점 밑으로 가져온 팀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다른 지역의 국가들도 점수를 많이 올리고자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은 팀들도 있어요. 분명히 OGN 엔투스포스가 다른 팀들을 다 잡아먹을 만한 교전 능력 갖고 있고, 그리고 내일만큼 또 적극적으로 교전에 임하는 팀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럼 외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틈이 분명히 OP게이밍 레인저스에게도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OP게이밍 레인저스의 디지쿠팔 선수가 좋은 오늘 모습을 보여준 경기만 보면 사실 중앙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던 경기였어요. 네. 그런데 사실 좀 더 크게 보고 풀어내려면 말씀하셨던 외곽 전투에서 OP게이밍 레인저스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결국 네, 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팀들이 바라는 것은 뭐 상위권이 아니에요. 우승입니다. 우승. 그럼요. 그렇죠. 경기를 바라보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구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VSG도 오늘 다수의 키를 올렸을 때는 외곽에서 깎고 들어왔고요. 네. 깊숙이 들어가서 자리 잡고 순위를 올렸던 경기에서는 키를 많이 못했어요. 맞습니다. 이게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내일 서든데스에서는 좀 키를 많이 할 수 있는 네, 그런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참 이 6라운드가 어떻게 그냥 훅훅 지나가 버렸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들켰네요. 왜냐면 정말 재밌었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왔어요. 길었잖아요. 그렇죠. 가슴 돌리면서 왔어요. 사실. 누가 궁예 해설을 데려왔나요? 관측법을 네, 써가지고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는가. 저희가 대기 시간마다 사실 굉장히 좀 많이 안타까워했어요. 네. 한국 팀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경기가 잘 안 풀리면 그 경기 시간이 사실 저희한테 굉장히 힘듭니다. 아 그럼요. 그렇잖아요. 내일은요, 서든데스를 그냥 씹어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다 그냥 잘근잘근. 앙앙. 네. 방금 굉장히 귀여우셨어요. 앙앙앙. 하지만, 네, 하지만 네, 한국, 대한민국 대표팀들 아직 기회 남아있고 내일은 굉장히 포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요. 맞습니다. 네, 다른 팀들을 좀 깡그리 무너뜨리면서 완벽한 경기력으로 지금 그랜드 파이널에 나가있는 팀들을 긴장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최상의 포식자처럼. 네. 야생마 막 뛰어다니면서 네, 그렇죠, 잡아내고 야생마가 최상위 포식자가 아니요. 최상위 포식자처럼 네, 야생마가 뛰어다니면서 네, 최대한 많이 활동폭을 넓혀서 스타로드 선수가 보여준 거 있잖아요. 차로 두 명 밀어버리고 네, 그렇죠. 아다다다다. 그럼요. 네. 아 이렇게 좀 네, 멋지게 플레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몇 시? 두 시가 넘었잖아요. 네, 두 시가 넘었는데 네, 지금 머리에서 나오는 게 입에서 이게 뭐라고 하고 있죠? 필터링이 안 돼요. 왠 줄 알아요. 왠 줄 왜요? 순위표가 준비됐기 때문에 역시나. 저에게 말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럼요. 순위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자, 전체 순위입니다. 전체 순위 NIP 1위. 네. 슈트킬 2위. VSG 3위입니다. 느낌이 좋네요. 네. 점수가 느낌이 좋아요. 100점. 네. 자, 아프리카 픽스 페이탈이 97점이 됐고 네, 팀 리퀴드 94점, 4AM 펜타스톰 앵그리 게이밍까지 이렇게 본선 직행이 됐어요. 아모리 게이밍. 앵그리 게이밍이 아니라. 조용히 하세요. 화가 많이 나셨어요. 잠시만요. 오늘 화가 그냥, 많이 나셨어요. 그냥 네, 마이크를 잠깐 내려놓으세요. 네. 아모리 게이밍이 네, 8이고요. 17게이밍이 아쉽게도 2점 차이로
패자 부활전에 갑니다. 네. 그리고 오지엔 엔투스 포스도 61점으로 좀만 더 올렸으면 충분히 그랜드 파이널로 갈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쉽게도 패자 부활전으로 갔고요. 네. 클라우드 나인도 참 그 포친키가 애석할 것 같습니다. 네, 엔투스 포스도 끝까지 노력해 줬지만 77점의 벽은 높았네요. 그렇습니다. 네. 77점. 아, 역시 그 지수부위 해설이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오늘 77점 이상이면 네. 확정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줬는데 역시 네. 분석이 완벽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OGN 엔투스 포스나 그리고 OGN OP 게이밍 레인저스가 78점 이상을 좀 얻으면서 이 그랜드 파이널에 가길 원했는데 네. 77점이라는 점수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느껴지네요. 오늘 1위는 어딘가요? 오늘 1위는 VSG입니다. VSG 62점. 62점으로 1위. VSG에 투표하신 분들이 거의 1000명은 좀 안 됐지만 많은 분들께서 고양이 마스크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많은 분들이 가져가셨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팀 리퀴드가 네. 미라마 첫 판에 2등, 두 번째 판에 1등. 그러니까 11킬 2등, 15킬 1등 했을 때 팀 리퀴드로 다 쏠렸거든요. 그렇죠. VSG가 가슴 속에 있는 태극기를 꺼내들면서 흔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양이 마스크 가져가세요. 이게 뭐 팀 리퀴드 입장에서는 그랜드 파이널에 갔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 좋습니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클라우드 나인은 그렇죠. 포친키만 들어가서 지금 성적을 못 냈어요. 그렇습니다. 그 SNS의 그 기싸움이 스노우볼을 크게 한번 만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내일 서든데스. 어떤 그런 또 향방이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네, 아프리카 프리스트 페이탈과 VSG는 나오지 않지만 네. 오지엔 엔투스포스와 OP 게이밍 레인저스를 내일 응원 내일이 아니죠? 오늘. 네. 오늘. 아, 오늘이네요. 오늘 지났네요. 네. 오늘 응원해 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자, 페이스 글로벌 서밋 데이 3 조별 리그 3일차 일정까지 모두 전해 드렸고요. 저희는 돌아오는 20시죠.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VSG, I'm very happy to see